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깨알 지식이라고 할까? 그런 좀 상식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실비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실비집? 여러분 저는요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제 아재입니다. 나이는 뭐 40대예요. 정확한 나이는 묻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는 아재인데, 지금 40년 살아오면서 실비집을 낙지볶음 파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때, 술을 마시러 이제 친구들하고 갔는데, 종로였나? 어딘가?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실비집 들어가서 무슨, 들어갔는데 낙지집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는데 들어갔는데 실비집이라고 써 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낙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 실비집은 낙지를 파는 덴가? 실비가 무슨 낙지의 뭐 옛날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되게 창피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실비집을 찾아봤더니 실비집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경향신문에 이 실비집이 무슨 집인지 그 역사가 나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무려 2008년도 기사니까 12년 전 기사네요. 이때는 저도 젊었습니다. 네. 어쨌든 실비집, 통술집, 다찌집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다찌집?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주목해 주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네. 자, 술값은 비싸지만 안주는 무제한에 가까운 이런 술집은 통영에만 있을까? 여러분 통영에는 술값은 조금 많이 받고 안주를 무제한으로 주는 집이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일례로 전국 각지에 이런 비슷한 술집들이 꽤 많다. 전라도는 전주 막걸리 골목이 유명하다. 그렇죠. 여러분, 전라도는 전주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 골목이 무슨 뭐지? 그 주전자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 전주 막걸리 골목은 처음에는 삼천동에서 시작되어서 요즘은 서신동, 경원동, 효자동 등의 식당은 모두 250개나 된다. 요즘 뭐 관광객들, 2020년 지금도 관광객들 전주 가면 꼭뭐 비빔밥 먹고 콩나물 국밥 먹고 이런 거 먹죠, 그죠? 이거 네, 막걸리는 주전자로 나온다고 하고 보통 한 주전자에 막걸리 세 통이 들어간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막걸리 세 통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받나? 보통은 그죠? 모르겠네. 근데 막걸리만 시키면 안주는 물론 한상 가득 따라 나온다. 홍어회가 올라오는 집도 있단다. 야, 여러분들 전라도에 또 반찬이 기가 막히잖아요. 또 전라도에 또 이렇게 뭐랄까 젓갈류 이런 것도 막걸리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 아 벌써 군침이 도냐 이렇게 한 주전자에서 1만에서 1만 5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020년이니까 2만 원 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왜 이런 술 문화가 생겼을까? 전주시청 측은 전라도는 곡창이라서 술집이든 밥집이든 반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여러분 저 지금 전라도 전라남도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반쯤은 맞습니다. 근데 반은 틀려요. 밥집 반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가봤는데 뭐 반찬이 뭐 특별히 많이 나오거나 다양하게 나온다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강진에도 가봤고 뭐 여기 뭐 장흥에도 가봤고 고금도도 가봤고 여러 군데 막 가봤는데 다만 반찬이 뭐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다양하고 조금 많이 나오긴 합니다. 조금 많이. 반찬을 아끼지 않는다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짜장면집 가도, 깍두기하고, 뭐지? 뭐, 고추나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맛있어요. 전라도 음식은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의 손맛이 진짜 기가 막혀서, 간을 하는 거 이런 게참 잘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왜 하필 막걸리인가에 대해서는 전주가 곡창이라서 술 문화도 발달했다. 뭐 예술도 발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곡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네. 전주는 들이 넓고 좋은 쌀이 많이 났다. 그렇죠. 쌀이 좋으면 술이 발달하게 마련이다. 그렇죠. 왜냐면 쌀로 빚으니까. 과거에는 전주 후문집, 정읍집, 김제집, 별난 식당 등이 유명한 막걸리 집이었다. 80에서 90년대는 서민술 막걸리의 위기 시대가 됐다.
80년대, 90년대는 맥주 많이 먹었죠, 그죠? 그래서 맥주에 밀려서 막걸리 집이 대학가 귀퉁이로 밀려났다.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자 서민술 막걸리가 살아났다는 것이다. 신기하네요. 외지인들에게 이런 막걸리 집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전주시가 막걸리 골목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펴면서부터다. 용진집이라는 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용진집. 그다음에 마산에 통술집이라는 게 있네요. 통술집. 여기는 다찌, 다찌는 뭐야? 다찌. 다찌집이라고 하는 게 있었나 보죠. 이 기사가 있었나 본데. 그래서 1970년대에 오동동 일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산의 오동동. 오동동의 강림 통술에는 현재도 14개 통술집이 있다. 요즘에는 신마산으로 중심축이 옮겨가 17개 통술집이 있다. 그러니까 맥주 3병 기본에 4만원이니까 오, 이거 비싸네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비싸네. 그쵸? 근데 안주가 리필이 된다고 하네요. 이후 맥주 한 병에 3,000원 받는 시기도 안주는 리필이 되고 주로 해산물이 오른다. 오, 야, 맛있겠네. 그런데도. 그다음에 진주에는 실비 거리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드디어 실비가 무슨 뜻인지 나오죠. 실비란 말 그대로 실비, 실제 가격. 실비만 받고 파는 집. 그러니까 이득을 별로 남기지 않고 그 가격이 그 재료값에 뭐 자재값이나 뭐 요리값의 실제 비용 정도만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비집은 90년대 초반 신안동 동사무소 뒷골목에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진주에서 따르면 실비집이 15개에서 20개 정도다. 술값은 다찌보다 더 싼 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찌집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찌집이 뭐냐면 술에 안주가 따라 나오는 통영에 있는 집을 다찌집이라고 하네요. 와 이렇게 멍게 뭐, 와, 다 맛있겠다. 이거 대박이다. 네, 통영 다찌집이라고 하고 뭐 여러가지 다찌란 술 한 병을 시키면 안주가 무제한 따라 나오는 통영식 술집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가보고 싶다. 통영을 알려면 다찌집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호두나무 실비 메뉴판에는 2인 기준 4만원이다. 좀 비싸네. 그런데 술은 그렇지만 해산물을 리필하나 보죠. 그렇죠? 그렇구나. 손님이 술 한 병만 먹고 가면 손해를 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안주는 술 더 시키면 이제 안주를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치 이상을 더 먹으면 더 좋은 안주를 된다 인겨.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찌집이라는 건 통영식 술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에 이렇게 해서 몇 개가의 병이나 이렇게 돼서 나오네요. 그죠? 신기하다. 재밌다. 그래서 다찌집이라는 것도 알아봤고요. 이러한 문화가 있네요. 우리나라에. 그죠? 아, 제가 참고로 저희 아버님이 인천분이잖아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월남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6.25 때 이렇게 전쟁 피난으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인천에 정착하셨거든요. 황해도에서 피난 오셔서. 근데 송월동으로 피난 오셨는데 거기가 월미도 근처입니다. 그래서 월미도 그 인천 상륙작전 때도 그때 뭐 폭격에 노출되기도 해서 막 뭐 할머니 같은 경우 막 죽다 살아나셨다 뭐 이런 경험도 많이 얘기해 주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때 그 연안부두라고 그 부두 근처에 가면은 쫙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게 서 있었대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일어서서 먹는 술집들 있잖아요. 그 소주를 잔에다 팔고 잔에 몇백 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몇십 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안주는 그 아구 있잖아요. 아귀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근데 그 아귀가 옛날에는 못 먹는 생선 취급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잡히면 갖다 버리고 막 그런 진짜 하급 생선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거 긁어 모아다가 버리는 거 긁어 모아다가 그렇게 해서 팔았다. 그게 물텀벙이다. 뭐 이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각 지방마다 이런 술 문화, 독특한 술 문화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재밌습니다. 그죠? 저도 술을 좋아해서 좀 그런데 술을 좋아해서 그런데
어디지? 전주인가? 여기 전주에 가면은 또 뭐, 편의점 앞에서 뭐, 그쵸? 판 깔아놓고 술 마실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고 그러죠? 참 재밌습니다, 그죠? 문화에 다 영향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오늘은 가벼운 지식으로 여러분께, 여러분을 좀 찾아뵙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 또더 가치 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감사합니다.